코스피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지만 하루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대형주 위주로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 달 재개되는 공매도 영향이 아닐까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 상황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어제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재 기자,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숨고르기 중인 걸로 보여지네요. 네, 일단 뭐 어제부터 말씀드리면 3개월 내에 코스피가 이제 신기록을 다시 쓴 흐름들이 네. 나타났고요. 종가로 3,22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1월 25일 최고가를 찍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넘어선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장중 최고 기록이 1월 11일에 나왔는데 이때는 3,266포인트가 넘어섰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선은 넘지 못한 상황이고요. 시총도 사상 최대인 2,246조 원으로 1월 대비해서 34조 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은 약간 좀 그 흐름이 좀 다르죠. 네. 예, 뭐 미국 시장도 떨어졌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다 보니까 양 시장이 1% 넘 함께 하락하면서 좀 숨을 고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G20 국가 중에서요. 꽤 성적이 괜찮습니다. 상승률이 6위입니다. 1위 네.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고 2위는 남아공입니다. 우리가 6위이고 그리고 미국이 8위, 일본이 12위, 중국이 18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으로서 꽤 안정적인 상승률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거래소는 이를 보면서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감이 있고 외국인 수급도 유입되는 흐름들이 있고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 축소됐기 때문에 시장 상승에 대한 주요 배경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코스피 사상 최고치 이 경신 이 내용 안을 보면 오히려 초대형주는 좀 소외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3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고 시총의 비중도 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형주 입장으로서는 축포를 현재 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 초대형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시총 1위부터 12 종목을 쭉 보면은 순위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부터 기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총 합산을 보니까요. 이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 25일 기준이거든요. 네. 이때는 1044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장 마감 안 됐으니까 어제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볼게요. 네네. 어제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1009조인데 1009조를 이제 쪼그라든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데 이게 시총이 35조 원 정도 준 거다라는 부분에서 네. 우리가 한 번 더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줄였는데 이것도 47.2%에서 44.9%로 2.3%포인트 줄었습니다. 자, 종목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요. 553조였는데 네. 오늘 시가총액을 확인해봤거든요. 500조를 밑돌았습니다. 이게 좀 떨어졌고 현대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는데 한 12% 좀 하락을 했고요. LG화학 역시 10% 가깝게 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를 선방해주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네. 시총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불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비중 축소를 축소했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1월 고점은 상대적으로 대형주들이 이끌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미뤄봐도 이번 사상 최고치를 이끈 주역은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이다라는 분석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중소형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게 어제 하루 만봐도 외국인들이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를 2배 수준으로 좀 샀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이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슈가 5월부터 다시 공매도가 재개됐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대형주들이 좀 소외됐는데 또다시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매도가 다음 달 3일 시작되면서 현재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네. 약간 좀 긴장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과거의 공매도 금지 사례를 좀 들여다보면은 공매도 재개 이후에요. 오히려 지수가 상승했던 적이 좀 대부분이었다라는 그렇죠. 분석도 네. 있었습니다. 또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일부 대형주의 수급 개선 또한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시장에서요. 이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하도 어렵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이런 게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외국인 수급이 개선이 될 수는 있는데 시장이 우호적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게 좀 결론입니다. 네. 그럼 이제 왜 수급이 좋아질 수 있을까? 외국인 수급이 이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매도가 불가능할 때는요.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전략만을 단순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많이 오른 주식을 팔고 덜 오른 주식을 사고 이런 단순한 매매가 가능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면은 많이 오른 주식을 파는 것 이외에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빌려서 매도가 가능하거든요. 네. 이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사고 기아차를 공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리스크가 적고 수익도 좀 적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 중소형주를 매수하고 대형주를 공매도하는 다소 이제 적극적인 전략을 좀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말인즉슨 매매 패턴이 다양해질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그동안 매매 방식이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었는데 네. 공매도가 재개되면 다양한 매매 패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진입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는 계산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물론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더 유입되면은 사실 우리 지수가 막 올라갈 것이다라고 절대 공식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뭐 공매도 이런 세력에 조금 더 가담하게 되면은 지수의 하방 경직성 이런 부분을 좀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 개선을 이어질 수 있지만 시장이 점차 좋아질 수 있으니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드린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외국인 매수세가 대형주에 유입될 가능성 이것까지만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공매도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우려가 덜한 종목으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적과 펀더멘털이 괜찮고 덜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대형주 내에서도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 매수세도 대형주 내에서 차별화 전략 이런 것을 좀 써야 된다라는 전략이 있는데 뭐 현재 분위기를 보면요. 초대형주 중심으로 실적 개선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두 달 한 세 달 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코스닥은 조금 소폭 빠지는 지금 분위기인데 지난 12일이었죠. 닷컴 버블 이후 20년 7개월 만에 1000스닥 고지를 넘어서 계속 1000포인트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해서 이 바이오주 비중이 크잖아요, 코스닥이. 네, 맞아요.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코스닥 시총 상위주에 포진되어 있는 게 바로 바이오주입니다. 그런데 네.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매도 세력의 표적, 타깃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1000스닥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바이오주냐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봤을 때 사실 바이오주는 성장성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세력은 고평가주를 타깃으로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제약 바이오주가 그 타깃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준비한 공매도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스닥 공매도 상위 5개 종목을 좀 분류해놓은 부분인데 실제로 보시면 HLB, 셀트리온스케어, 신라젠, 셀트리온 제약 등이 상위 5개 중 4개가 바이오주이자 이런 것을 봐서도 알 수 있고 이 1000스닥의 주역이었던 제약 바이오주 특히 시총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타깃이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공매도를 계기로 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의 변화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좀 말씀드린 부분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 같아요. 고평가된 종목보다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저평가 우량 대형주로 좀 매수가 몰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